어린 선수들을 보여줄 DRX의 그 맹점의 경기력들을 한번 기대해보겠고요. EDG의 그 단단함을 보여줄 수 있을지 오늘의 첫 번째 매치입니다. EDG와 DRX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DRX 폭시9의 제트 항상 기다렸었거든요.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만약에 폭시9이었다면이라는 거를 항상 생각하는 팬분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워낙 챔피언스 기간 때 북미 랭크를 터뜨리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분명 어떤 그 정점의 폼에 서기에 폭신왕이 선수는 아무도 네. 막지 못하는 글로벌 맞습니다. 매치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EDG를 상대로 보여줄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DRX는 시작하자마자 2라운드 운영 자체는 DRX가 과거와 비슷합니다. 네. 감시자를 활용하면서 B사이트 클리어라는 걸 확신을 빨리 지었고 수비 백업 라인이 빠르게 올 거예요. 자, EDG 성공해서 일단 발빠르게 들어왔습니다. 연막 치면서 스파이크 설치까지는 완료가 됐고요. 급박판에서 자, 하우동 트레이드 됩니다. 자, 강하게 플래시백 잡아냈고요. 이게 하버의 짜증나는 점이죠. 하버와 네온이 추월차선이랑 완전 폭포가 폭시라인! 오늘 내가 팀의 주인공이라고 했다. 폭시라인입니다. 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주와 추월차선을 활용하면서 진짜 난전 만들고 짜증나는 전장을 만들었거든요, EDG가. 네. 그런데 폭신아, 그 DRX가 차분하게 이거 내려가면 싸우자, 거리만 좁히고 있자라는 그림을 만들어놓고 너무 잘했죠. 폭신아이 뒤잡는 플레이도 너무 좋았고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스파이크가 설치되는 것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이었었고 트레이드 자체에도 이게 EDG 이득이었었는데 여기까지는 네. 그런데 폭구가 살짝 돌아 하나, 둘, 셋까지! 야, 그러니까 이게 방금 캉캉 선수 모습도 잠깐 지나갔지만 아무리 이벤트 전이고 뭐 웃으면서 인터뷰했어도 본인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 경기 라운드 내용 자체가. 아, 그럼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있는 거잖아요, 선수들 다. 지면 열받거든요. 그렇죠. 네. 승부사거든요, 모두. 자, 변경점들이 있었던 미드까지 있습니다. 스택 그렇죠. 씨가 꽤 앞까지 나왔고요. 이런 액션들이 과거에는 공격에서도 수비에서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다만 이렇게 되면 스택 씨가 고립됐고 그대로 캉캉에게 마무리됐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드에서 이득을 본 상황에서 저렇게 하이 미드까지 지르는 플레이가 과거엔 힘들었거든요. 네. 자, 이거 폭시나인 누우면은 난리 납니다. DRX 사고예요. 자, 추월차선 올리면서 들어왔습니다. 칵칵칵칵. 어, 폭시나인 하나 더. 오. 자, 노바리가 폭시나인을 잡아내면서 스파이크 설치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1대1 교환 구도 자체가 DRX는 썩 마음에 들지 않고요. 스파이크 설치까지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EDG가 지금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자, 폭시나인 떨어뜨린 가리언 줄어서 노바디가 플래시백까지 잡아냈고요. 3대2입니다. 자, 근데 이제 진주. 힘들죠. 마코라면? 마코가 또 세계대회에서 클러치 많이 해줬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글로벌 매치거든요. 그렇죠. 마코. 남은 시간이 아직까지는 여유롭습니다. 근데 제법 시간이 많이 흐른 상황이라서. 네. 오. 결국 똑똑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EDG가 여기서 역으로 라운드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과거에는 뭔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이 1라운드를 가져가면 응당 3라운드까지는 가져가야 맞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2대 0은 만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뭔가 기정사실화된 듯이 저희도 중계를 했었는데 예. 이제는 진짜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셰리프가 막 오퍼레이터처럼 터지거든요. 선수들의 실력이 그만큼 진짜 정점인 줄 알았는데 네. 한계를 뚫고 더 높은 곳으로 한 단계 스텝업하니까 그러니까 발로란트가 이제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 유저분들도 상향 평준화가 되게 많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DRX 입장에서도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폭시나인. 자, 근데 폭시나인이 그걸 또 기다리고 있는 네. 치추. 와, 머리 채 못 남았습니다. 이거 거리별 데미지 감소만 아니었으면 갔어요. 네. 이건. 자, 스파이크 설치가 되고 노바리가 체력 회복까지 시켜주면서 체력 회복하는데 와, 지추가.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변수는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가 셋이라는 거는 생각하기 힘듭니다. 애초에 사이트를 비워놓고 준비하고 있었던 DRX였었는데 캉캉이 마코를 잡아내면서 완벽하게 본인들의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EDG. 이게 만약에 마코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흑사를 생각해볼 수도 있는 DRX였거든요. 네. 자, 그래도 제법 숨통을 조여놓은 상황에서 시간을 잘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으로 뚫어내는 EDG인데요. EDG는 힘으로 뚫을 수밖에 없죠. 아니면은 본인들이 흑사를... 이별은 없었습니다. EDG가 2대1을 네. 만들어냅니다. 일단 물 한 잔 먹고! 맞습니다. 네. 아, 근데 방금 워낙 상황이 긴박했고 DRX가 시간을 잘 보냈다 보니까
정확히 확인은 안 된 누군가 폭살을 하긴 했어요 스파이크에. 어, 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뭐 길게 봤을 때 스노우볼이 구를 수는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반면에 DRX는 절약왕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근데 냉정하게 따지면 절약왕이 수비 쪽에서 나오기 더 힘든 거는 맞거든요. 예. 자, 이어지는 네 번째 라운드입니다. 자, DRX는 지속적으로 1라운드와 마찬가지로 B사이트에 대한 안전을 빠르게 확보하고서는 A쪽에 무게중심을 이동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오예! 자, 벌써 오예? 네. 벌써 오예 더블도어로 날아가고 이거 진입기거든요? 저 궁극기에 누가 맞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그런데 맞았고요. 자, 버즈가 끊겼습니다. 그래도 표시백. 와, 이거 넘어오는 거 마코가 잘 끌어냈습니다. 자, 근데 이미 기분이 나쁜 상황이죠. DRX 영역을 내줬습니다. 네. 노바디가 둘을 끌어내면 안쪽에 있거든요. 스택스 차우동을 잘 잡아냅니다. 자, 근데 스택스가 이 란을 쥐고만 있다면은 여지가 생기긴 하거든요. 혹시나 네. 아, 스모기 아픕니다. 그러니까 노바디가 좀 특출난 스카이라는 게 이런 점이에요. 특출나다고 해야 될까, 특별하다고 해야 될까, 스카이인데도 불구하고 서 있는 위치가 다른 팀의 스카이와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들어가는 스카이가 사실상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변수 가득한 스카이, 아니 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라는 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팀들은 감시자나 타격대 뭐 다른 인원들이 따로 움직이는 인원들이 이 팀에선 노바디가 해요 그거를. 아. 그러니까 프랙처에서 막 감시자가 혼자 액션하고 있는 척하고 막 이런 거를 네. 노바디가 스카이를 들고 혼자 하다 보니까. 자, 미스샷 흔들립니다. 아. 흔들립니다. 이렇게 미스샷하고 고개 들면 아. 본인을 바라보고 있는 팬들. 아, 이거 잡아냈어요. 어, 소리가 잡아냈어요. 네, 그래도 폭스나인이 또 네. 보여줬습니다. 네. 뭐? 조삼무사 같은 거죠. 네. 어쨌든 둘 잡았으니까. 어쨌든 잡았으면 됐다. 오퍼 지켜냈으니까. 네. 아, 이렇게 버즈에게 오퍼레이터를 넘겨주면서 나는 칼날 폭풍 활용할게. 네. 이러면은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되다 보니까 DRX가 또 절약왕의 여지가 생기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이럴 때 딱 이 타이밍에 노바디가 지르는 플레이, 저런 포지셔닝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까지. 자, 칼폭? 하지만 자, 이 칼날 폭풍으로 뭔가 사고를 만들어보고 싶기는 했는데 섬광에 조금 노출이 되면서 힘들어졌고요. 네. 자, EDG는 그러면은 아, 얘네 지금 미드 세게 나오나 보다 하고서는 일부러 템포를 늦추죠? 이거 보여줘. 폭신하니 잘 잡아냈습니다. 그러니까 EDG가 자. 템포를 늦추는 판단까지는 오케이였는데 네. 이렇게까지 과감하게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템포를 늦춘 만큼 한 발짝 뒤로 빠지면 우리 두 발짝 앞으로 나갔었던 네. 어, 그랬었던 폭시라인의 플레이였었고요. 미드 쪽까지 오퍼레이터로 잘 보면서 일단 미드 없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어, 선택진 여기다 다 찍혔어요. 가족사진 다 찍혔어요. 이러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자, 이거 네. 괜히 우리가 화력 앞선다고 꾸역꾸역 들어가려고 했다가는 저게 네. 가족사진이 영정사진 될 수 있어요. 아, 폭시라인이 찍으러 왔습니다. 자, 둘 끌어내면서 이것도 아, 취향 묻어 있어서 이러면 폭시라인이 아우, 인간미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네. DRX가 라운드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사실 아마 캉캉 선수가 당한 거는 다른 팀이 상대였다면 안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DRX다 보니까 DRX 뭐냐? 안전지향의 교과서적인 플레이 하지 않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런 플레이를 간과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DRX에게 보여지지 않던 색깔을 폭신하인 선수가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실 세계 대회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은 팀들이 당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DRX에게 많은 전문가들이 DRX가 달라졌다라는 평가를 한 것도 이런 거고. 기존의 DRX와는 완전히 궤도가 다른 그 플레이 네.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 폭시 라인이고. 사실 폭시 라인의 기용 자체가 이거 와 출발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스택스에게 미드를 먹여주면서 힘의 집중이 이제 다른 포커스가 돌아갑니다. DRX는 맞습니다. 메가 폭신화를 찍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오퍼레이터로 한 명을 잡아냈습니다. 여전히 미드에 대한 주도권 가지고 있고요. 자, 감시자의 스택스가 안 찍힌 것 같아요. 포지션을 그쵸? 이렇게 쥐고 있는 거 보면은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 스택스. 보세요. 아. 이러면 스택스 끊겨도 네. EDG는 지금 궁금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미드 클리어하는데 스킬 소모값도 너무 많았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스택스도 한 명 데려간 오, 치추! 야. 아, 치추가 이런 게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불리한 상황에서 비집고 나갈 틈을 만드는 게 치추가 진짜 탁월하거든요. 뛰어나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인원은 3대 3, 남은 시간은 45초입니다. 자, 그러니까 숨 막히니까 노바디가 추적자 누른 거이기도 하고 저거는
우리의 활로를 뚫기 위함과 동시에 페이크예요. 네. 너희들 B로 와라. 우리 B 가고 싶은 상황이야. 이거 맞나요? 노바디 하면서 맞나요? 하면서 이러면은 EDG가 상황 역전입니다. 전세 그렇죠. 역전이에요 지금. 네. 하버의 궁극기마저 B에 빠졌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서 A사이트 설치 완료됐고요. 노바디가 완전히 열어주는데요. 아, 노바디는 여기서 끊겨도 사실 네. 상대방의 발목을 잡는 플레이를 충분히 해줬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거꾸로 가지고 있는 EDG입니다. 하우동 스파이크 설치된 상황에서 시간도 좀 흘렀고 말씀 주신 것처럼 궁극기 들고 있기 때문에 DRX 입장에서 많이 어려웠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EDG의 클러치 머신 두 명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DRX 위기입니다. 나와서 한번 해보나요? 하지만 너도 아파 나도 아파 바레치 안 되고요. 붙어야 되는데. 네. 자 하우동이 막고 끌어내면서 이러면 나와서 안 되네요. 최출과 버즈를 잡아내면서 이대로 라운드가 마무리됩니다. 사실상 이 모든 것의 첫 단추 치추죠. 네. 치추의 플레이와 노바디의 영역 전개 그리고 내가 이만큼 땅을 먹었으니 추적자로 상대방을 흔들게 본대는 A로 가라. 네. 이런 순간적인 판단들이 이거는 연습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원활한 소통과 경험으로 만드는 판단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EDG의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EDG의 절대적인 강함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4대1을 라운드 스코어가 벌어졌습니다. EDG가 먼저 좀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양팀의 7번째 라운드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캉캉 선수에게 궁극기가 있거든요. 이 네온의 궁극기가 있다라는 거는 궁극기를 사용하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슬라이딩이 두 번 있다라는 뜻이 느껴... 치추 폭시나인 담당 일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스택스가 네. 부랴부랴 추적자를 눌렀어요. 근데 저 추적자가 결코 좋은 추적자는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마코가 치추를 잡아내므로써 숨통이 크게 트였습니다. DRX 자 그리고 추적자 통해서 일단 상대의 위치까지 확인했습니다. 와 버즈. 오, 버즈 좋아요. 그리고 미드 잡아먹을 생각 해야 돼요. 네. 미드 잡아먹을 생각. 자 그래도 마코가 스무기 잡아내면서 자 캉캉만 끌어낼 수 있다면 DRX 여기서 캉캉이 피지컬로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이거는 자 안쪽에 스택스 있거든요. 자 있는 걸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체력은 스택스까지 돌려돌려 스택스! 와, 스택스. 스택스. 그리고 돌려돌려 와 스택스입니다. 야 저는 스택스가 노바디 잡고 갈 줄 알았거든요. 저도요. 아 스택스 날이 서 있습니다. 네. 야 오버드라이브의 발을 확실히 잡아주는 스택스 이게 참으로 확 끼얹는 샷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네. 아 이거는 혹시나 인도 치추도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동등한 조건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라운드를 다시 따라가는 DRX. 자 방금 전 라운드를 승리로 이끌어보고자 캉캉 선수가 궁극기까지 활용을 했다 보니까 EDG가 이번 라운드에 어떤 변수 창출을 할 만한 무언가가 부족해요. 자 그래서 일단 B사이트 앞쪽으로 천천히 EDG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그냥 B 한번 퓨어하게 가볼까? 한 번도 이거는 안 했으니까. 그래 추월차선 올리고 캉캉 뒤쪽으로 진입합니다. 스택스가 막아내요. 좋아요. 스파이크 안 돼 떨어졌고요. 자 윙맨까지 끊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노바디도 잘 맞죠. 팀 스택스! 야 스택스 공간 침투가 너무 좋습니다. 와 버즈까지! 섬광은 잊어라! 네. 아 병철샘의 한 마리 여기까지 들리는군요. 야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가 시동이 안 걸린 거다. 네. 지금부터입니다. 알려주는 듯한. 자 4대4의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러면 EDG는 또 한 번 개코의 궁극기가 왔기 때문에 이걸로 아까와 똑같이 열어볼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개코의 궁극기는 진입기로 활용될 확률이 제법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EDG의 작전 타임 불려졌고요. 뭔가 네. 지금 A 때려보고 미드 때려보고 B 때려보고 할 거는 다 해봤는데 뜻대로 이쁘게 풀리지가 않으니까 이거는 뭔가 코칭 스태프가 한번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한 번에 작전 타임을 좀 걸어보는 EDG였었고요. DRX 입장에서는 사실 초반에 스택스와 버즈 선수의 실수들이 좀 있긴 했었는데 네. 방금 전 라운드 그리고 전전 라운드까지만 본다면 충분히 기세가 다시 좀 끌어올라왔거든요. 경기력이 그렇죠. 저희가 알던 DRX로 돌아왔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다만 DRX 입장에서도 이 타임아웃이 되게 감사할 수도 있는 게 본인들이 초반에 판을 그려놓고서는 라운드 운영 첫 단추는 마음에 안 들게 꿰진 적이 더 많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EDG가 영역 전개와 시작 디폴트 포지션 누가 어디에 서 있는가 그 정도 소통을 정리하면서 아 우리 첫 단추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꿰보자
조금 다져가는 느낌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EDG는 지금 다 때려봤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막혔다. 어떻게 변주를 주면 좋을까? 라는 거를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섹션 타임 타임아웃을 본인들의 컨디션들을 100% 활용했게 바라보겠습니다. 두 팀 모두 다 4대4의 상황에서 이어지는 아홉 번째 라운드입니다. 자, 지금 미니맵 보시면 또 스택스 선수가 시작하자마자 감시자를 B 메인까지 굴림으로 인해서 폭시나인에게 위임을 어느 정도 했어요. 그러면 폭시나인이 나가봐라. 폭시나인이 이것도 노바디가 계속 압박을 가하는데 하우동이 받아볼 준비 닥쳤어요. 자, 결국에는 폭시나인을 잘 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EDG는 이런 소통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어마어마한 작전을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정보에 갈무리를 하는 듯하니 그걸 우리가 역으로 이용하는 걸 어떻게 할까 그거 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스택스가 B 메인에 스킬 투자하고 폭시나인이 무조건 나온다. 한 템포 죽였다가 이거 잡고 가자. 오퍼 떨어뜨리고 가자. 라는 EDG의 초반 전략이 먹혀들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움직였잖아요. 이러면 네. EDG가 앞으로 남은 모든 라운드가 확신에 찬 운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DRX는 수년간 브리지에서 저 운영을 했거든요. 네. 그대로네?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또 이번에 찍혔어요. 찍혔어요. 이거 아 그런데 버즈 선수가 하나 정도는 잡으면서 버텨야 돼요. 버티는 네. 게 중요합니다. 백업 시간 벌어야 돼요. 하지만 캉캉이 버즈까지 잡아냈고요. 이 상황 플래시백입니다. 플래시백입니다. 플래시백. 아 근데 이 사이트 피라미드를 끼고 하는 근거리 교전에서는 EDG가 확실히 뭔가 강력합니다. 결국에는 스택스위키 위치까지 깔끔하게 걸렸고 타임아웃 이후에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준 EDG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작전 타임 직후에 라운드를 가져간다는 건 심리적으로 엄청 고무적이거든요. 뭔가 우리의 피드백이 유효하게 먹혔다라는 시너지가 나는 거다 보니까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DRX의 초반 운영은 계속 동일하기 때문에 EDG가 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DRX 운영 그대로 하네 라는 느낌에 아 그러면은 우리는 또 맞춤 전략이 있지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DRX 앞선 라운드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크레드에 여유가 있습니다. 오퍼레이터 꺼내 들었고요. 열 번째 라운드입니다. 지금 보시면 레이더로 보시면 네. 스킬의 활용이 계속 동일해요. 그러니까 DRX 입장에서도 당연히 플래시백과 폭시나인 라인업으로 해서 나오니까 우리가 그동안 뼈를 깎듯이 연습했던 그런 택틱 잘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본인들 기본기 맵을 읽는 능력으로 풀어나가야 되다 보니까 저런 게 나오는 건 맞아요. 네. 근데 EDG 입장에서 저게 소스가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맞춤 전략을 준비해 왔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꼭 연습으로 준비해야 될 게 아니라 그냥 저렇게 읽네? 이것만 알아도 이제 판을 볼 줄 아는 게이머라면은 카운터를 얼마든지 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간을 천천히 태웁니다. EDG. 그러니까 이게 버즈가 그래서 바빠요. 그러니까 감시자가 너무 일찍 빠지니까 내 제로 포인트가 정보를 적절하게 적확하게 캐치해 줘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버즈가 A에 있고 B에 있고 이게 되게 부랴부랴 움직이잖아요. 자, 그리고 노바디가 감시자를 쓰면서 이거 이렇게 상황 보다가 아마 개코의 궁극기, 스모기의 궁극기를 통해서 진입기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0초 남았고요. 이제 진입합니다. 추월 차선 올리고 스킬 투자하면서 그런데 스택스! 추월 차선으로 강강이 네. 영역 얼마나 크게 먹는지 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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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킥! 짐승특! 스택스입니다. 자, 순식간에 3명을 끌어내면서 완전히 시간도 스파이크도 다 빼앗았습니다. 이거 스모기 설치 안 돼요. 이런 거 보면 진짜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건 DRX의 전략의 승리라기보다는 아까부터 스택스 선수가 네. 상대방 들어올 때 교묘하게 맞물려 들어와가지고 뒤를 잡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센스. 잡았을. 어, 야 잡아내네요. 어, 전멸시킨 거 크죠? 잡아냈어요. 네네네. 계속 마우스를 움직였으니까. 예. 네. 전멸시킨 거 큽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에임 흔들리는 거 보면서 이거 스택스가 지나? 이 생각을 했는데. 네. 야, 마무리 다 지었고요. 두 팀의 경기 진짜 재밌네요. 네. 5대5 박빙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리스펙트하는 만큼 리스펙트하는 이유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경갑바이어입니다. EDG 이어지는 11번째 라운드. 자, 변경된 브릿지에서도 굉장히 다채로운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양 팀입니다. 자, 그러니까 EDG가 판을 잘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지니까 그럼 이번 라운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조금 알쏭달쏭해지는 거예요. 네. 본인들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했나? 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로 포인트가 계속 맛있게 잘 찍힙니다. 그런데 힘으로 밀고 들어온 EDG. 자, 퍼즐. 이번엔 제대로 됐는데, 추적자까지 투자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좀 많이 힘들죠. 네. EDG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스택스라면 짐승. 아, 바로 사망. 네. 그대로 무결점을 보여줍니다. 네. EDG 경과 빠이 하면서 일단은 힘으로써 사이트를 뚫어냈고 결국 스파이크 설치까지 완료되면서 네. 6대5를 만듭니다. 근데 사실 지금의 모습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네. 뭔가 DRX의 계속되는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플래시백과 폭시나인 기용으로 인해서 뭔가 다른 DRX이긴 합니다만 과거부터 DRX의 브리즈 A사이트는 뭔가 약한 듯한 이미지가 분명히 세계대회에서부터 쭉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라미드 A사이트 교전에서의 DRX 뭔가 과제로서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좀 두 번째로 주어지는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의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12번째 라운드.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역으로 역으로 한번 나가보자. 그걸 스모키가 불을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DRX의 판단 자체는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맞고 틀린 거는 전략이 없거든요. 근데 가위바위보에서 진 거죠, 이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플래시백의 캉캉을 잘라내면서 미드 쪽에 있는 인원까지는 한번 끌어먹었는데 스파이크 설치 결국 됐고요. 뒤쪽 노바디가 플래시백을 역으로 잡아냅니다. 생각보다 스무스하게 마지막 라운드 끝났습니다. 자, 전반전 7대5로 마무리를 지었었던 EDG. 최초 타임 이후에 본인들의 경기력을 완전히 날카롭게 다시 한번 세워내면서 네. 두 개의 라운드를 연달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EDG가 좋은 팀이구나, 노련한 팀이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작전 타임을 쓰기 이전에 결국 이 맵에서 주어진 모든 지역들 A사이트, 미드, B사이트를 한 번씩은 다 트라이를 해봤다라는 게 진짜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런 거 시도 전혀 안 해보고서는 뭔가 여지가 남아있는 채로 작전 타임을 부르게 되면은 감독 코치진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우리 저거 안 해봤는데 라는 메뉴 하나가 남아있기 때문에 되게 애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피드백의 방향 자체가 안 해봤으니까 그거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일단 다 해봤으니까 문제점이 뭔지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한번 다 써보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오답이 뭔지 뭐가 잘못되는지 상대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피드백이 확실히 됐었던 EDG의 플레이가 연달아 나왔었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EDG 또한 엘보 쪽에다가 개코의 스킬들을 활용하면서 B사이트가 안전하다라는 확신을 빨리 얻고자 하는 마음. 이런 거 너무 좋죠. 네. 그러니까 아마 EDG의 요원 구성을 보면서 얘네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DRX가 알고 피스톨 라운드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천천히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감시자 빠졌고 맞습니다. 이러면은 만조까지 빠졌고 이거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도 DRX는 잃는 게 전혀 없거든요. 되게 좋습니다. 지금 심리적으로는 DRX가 많이 위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도 여유롭고요. 자, DRX가 A쪽에 대한 시도를 한번 해볼 것 같은데요. 미드 쪽에서는 계속해서 막아주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이거 장막히고 네. 감시자 물론 써줘야 되긴 하지만 조용히 플래시백이 예.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체력에 대한 저하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플래시백은 만약에 본인이 정확하게 미드에 마나라는 정보를 줬다면 저걸로도 이득이거든요. 근데 네. 스파이크 설치자가 끊겨서 그러니까요. 이러면은 스파이크 설치하는 타이밍에 한 명 전선 이탈이고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마코가 한번 살짝 나갔다가 뒤쪽으로 다시 빠집니다. 스파이크 설치할 시간만 벌어줬고요. 설치 완료. 저 마코 이러면은 기회 왔어요. 폭시라 와 폭시라 기회 왔어요. 그리고 피라미드 버즈입니다. 버즈입니다. 피라미드 뒤쪽을 깔끔하게 막아내면서 버즈가 결국 이 스파이크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스파이크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에 DRX가 이미 불리한 상황이 분명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DRX가 스파이크 설치를 하는 타이밍에는 스파이크 설치자가 교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타이밍을 EDG가 놓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을 주면서 DRX에게 기회가 또 왔죠.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피스톨 라운드를 가져온 DRX입니다. 전반전에 이어서 후반전에 피스톨 라운드까지 가져왔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렇죠. 전반전과 마찬가지로 2라운드 절약왕 나오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네. 자, 노바디가 피킹을 통해서 상대에게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스파이크는 일단 다른 곳에 떨어뜨려 놓은 DRX고요. 네, 사실 플래시백이 이렇게 미드 간보면서 미드가 조용한데 형님들? 하면은 그냥 드론 쓰면서 사이트 밀면 돼요. 네. 와, 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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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삐뛰자! 예! 더 고민할 필요가 없죠, DRX는. 맞습니다.
자 총기 스파이크에서도 오히려 가지고 플래시백이 좋습니다. 자 블루그룹 칸칸까지 잡아내면서 이제는 변수가 정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러면은 플래시백이 읽어주겠죠. 더블도어에서 나한테 하나 끊겼으니까 나보다 빠른 거 많아봐야 하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아, 살짝 돌렸는데? 이게 아, 서로 타이밍이 엇갈린 운명 스택스가 정리했습니다. 이러면 노바리가 나올 수 있는 위치까지도 예쁜 각으로 보고 있겠죠? 저 이거는 뭐 변수가 사실상 또 프렌즈이기 때문에 아 제가 또 괜히 이런 말 해가지고 아이 변수가 없을 거라고 네. 해가지고 네. 말이나 말걸 무결점 나올 수 있었는데 네, 그래도 죄송합니다. 뭐 이겨냈으니까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되면서 7대7 동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사고를 당하지 않은 DRX는 되게 만족스럽게 3라운드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디언과 불독을 위주로 무기 구성이 되었었기 때문에 지금 재활용 라운드라고 하기에는 EDG도 무시할 수 있는 화력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 승부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라운드입니다. 15번째 라운드. 그러니까 DRX는 이겼다면은 사실상 흐름을 가져왔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여전히 브리즈에서 이 엘보 지역은 스타팅 때 너무나도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DRX도 공격 측에서도 인도하는 빛으로 상대의 전진을 파악하고 있고 저 스킬로 인해서 지금 미니맵 보시면 EDG는 계속 찍고 있어요. 얘네 B 출발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 DRX, YB들이 미드 쪽을 체크하면서 나머지 런들은 A사이트 쪽 A사이트 쪽의 방어선도 견고하게 되어 있는 EDG입니다. 자 그래서 DRX에는 만족까지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미드 장악했습니다 라는 액션을 EDG에게 냄새를 풍기고 있어요. 네. 자 스킬 투자하면서 대충 미드의 인원이 있다라는 정보를 파악한 EDG고요. 자 무력화 명령으로 이러면은 사이트 교전 DRX가 많이 유리해요. 자 성광까지 성공적으로 들어가면서 일단 A 사이트에 대한 어그로를 한번 끌었습니다. 어 근데 이러고 B로 돌리면은 네. 아 하나동이 마코를 잡아내서 그러니까 마코까지 갈 것도 없이 플래시백이 미드에서 사고를 내지 않는 한 네. DRX가 저렇게 돌리는 거는 자충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서로 몰라요. 서로. 네. 아 지추가 폭신을 잡아냈습니다. 버즈가 역으로 트레이드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그래도 버즈와 오늘의 스택스라면 와 근데 노바 자 아, 제가 버즈. 말을 하면 안 되나요? 조용히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오늘의 스택스라면 하자마자 그러니까요. 자 스파이크 설치를 완료됐습니다. 그럼 한번 버즈 선수를 응원하는 차원에서 버즈 네. 선수 너무 힘들어요 이거 힘들긴 해요. 근데 네. 이 위치 피스톨 라운드에서 이겨냈었던 위치거든요. 하지만 여기까지 하우동이 버즈를 잡아내면서 이렇게 힘든 건 맞네요. 네 스파이크 네. 해체까지 그러니까 DRX 입장에서는 좀 이쁘게 잘 이기고 싶은 욕심이 저렇게 좀 로테이션하는 판단을 불러일으킨 것 같고 맞습니다. 사실 그 선택 자체가 아이 왜 이렇게 하냐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DRX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는 명확히 보이기 때문에 다만 모든 걸 알고 보는 우리들의 시선에서는 EDG가 준비되어 있는 거고 그거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상황이라서 조금 자충수가 됐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사실상 뭐 페이크를 좀 넣어봤었는데 그 네. 페이크에 걸려들지 않았었던 EDG의 단단한 믿음들이 있었고요. 그 믿음을 바탕으로 라운드를 가져왔었던 EDG였습니다. 8대7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게 이제 네. 플래시백 선수는 사실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본인의 증명이 필요한 무대잖아요. 근데 지금 본인의 KD 이런 거에 되게 불만족스러울 만한 상황이거든요. 본인이 해줘야 되는 역할을 만족스럽게 수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서 계속 개인적으로 말리면은 크게 이게 구멍이 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폭신하이 선수가 미드 쪽 한번 많이 나와 봅니다. 자, 타격대들은 이제 이렇게 상대에게 역전을 내주고 뭐하고 하다 보면 내가 하나 더 해야지라는 욕심 생길 수 있거든요. 와, 그런데 캉캉은 진짜 타격대 서열 정리 내가 해줄게. 네.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폭신아이를 순간적으로 조연으로 만들어버리는 캉캉의 샷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은 또 필연적으로 플래시백이 뭔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플래시백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금 더블도어에서 하나 그림 만들어줘야 돼. 네. 자 성광 넣으면서 들어가보는 보는데 이러는 DRX. 동안 더블도어가 피라미드에 있는 인원들을 정리해줘야 되거든요. 그래도 플래시백 캉캉 잡아냈어요. 플래시백 이거 이건? 넘어가면 안 됩니다. 플래시백 네. 불러드려야 돼요. 맞습니다. 자 상대 뒤쪽으로 몰아 자 통수에 통수! 아 이런 거 이런 네. 거 자 그래도 스파이크 설치까지는 완료가 됐고요. 3대2입니다 다시 한번 스택스 오늘의 버즈와 스택스라면 아! 그만! 그만하겠습니다. 아! 그만! 그만하겠습니다. 네.
EDG가 이렇게 9대7을 만듭니다. 자, 확실히 EDG는 공격단에서 본인들이 풀리지 않을 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회복 능력, 대처 능력이 있었다면은 네. 지금 DRX는 역할군 자체가 어쩔 수 없이 플래시백이 해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결과값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플래시백은 플래시백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내면의 어떤 압박감이 계속 있을 것이고 그쵸. 그런 게 안 풀리다 보니까 DRX는 EDG와 다르게 위기의 상황을 타파할 뭔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 플래시백 선수가 뭐 인터뷰 때도 그랬습니다만 확실히 좀 긴장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네, 긴장 네. 안 하는 게 이상한 아, 거긴 그럼요. 해요. 이 선수가 또 폭신하인 선수보다도 어린 막내이기도 네. 하고 네. 이런 무대 자체가 경험이 없는 선수이다 보니까 지금 19살이 아니라 29살이 와도 긴장돼요. 39살이 와도 긴장되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쨌든 계속해서 경기를 펼치면서 이 경기가 DRX 네. 입장 끝이 아니니까 뭐 아직 패배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직 라운드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최대한 본인의 경기력을 보여주길 바라보겠습니다. 플래시백. 자 그래서 폭시나인이 B사이트에 압박을 가하면서 마코나 스택스 쪽으로 받아먹을 수 있는 그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폭시나인이 잘 들어왔습니다. 이성 아, 노바디가 진짜 라이플 기가 막힙니다. 그래도 버즈가 노바디 끌어냈고 마코까지 또 노바디 칭찬하자마자 사망 헝드리에 주니까 네. 플래시백도 일단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플래시백의 저런 역할이 진짜 수비하는 입장에서 성가시거든요. 네. 얘 여기 있는데 라는 이미지 메이킹이 되거든요. 이거거든요. 아 플래시백 아 누가 플래시백 못한대 아 정선시치 아 저는 못한다는 아, 나...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 누가 긴장했대. 긴장한 것 같아요. 자, 강강이 스택 잡아냅니다. 자, 또 이거 마무리까지 해주면 플래시! 아! 캉캉! 캉캉! 캉캉이 너무 잘 씁니다. 오퍼의 신. 캉캉! 네. 무슨 미사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캉캉은 캉캉입니다. 아, 그러니까 단언컨대 지금 현 시점 오퍼레이터 하나만큼은 퍼시픽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하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스파이크 설치 완료가 됐고 그대로 라운드를 가져온 DRX입니다. 하지만 캉캉 선수도 본인이 누구인지 존재감을 네. 다시 한번 과시하는 라운드가 됐었고요. 그래서 마코 선수의 표정도 나쁘지 않고 저렇게 네. 그냥 어쨌든 간에 감독님도 인터뷰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플래시백 선수에게 이런 여유가 있는 이벤트 매치 때 선수들 경험치 끌어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럼요. 경험치 먹여줘야 언제 기용합니까? 이런 때 안 먹여주면 이럴 때 먹여주고 성장시키는 네.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다른 형들도 굳이 막 진 거 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 괜찮아, 괜찮아. 네. 시도해도 돼. 하고 싶은 네. 게 있다면 먼저 말해도 된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플래시백 선수가 승패를 떠나서 진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경기가 되겠죠. 막내야, 템 누르지 말고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자, 캉캉입니다. 자, 캉캉이 예. 내가 버텨보겠다라는 생각이... 아, 릴레이 볼트 자기가 맞았어요! 와, 와. 자기가 맞았지만! 야, 그것마저도 이겨내는 캉캉이었습니다. 3대3. 자, 추적자 뒤에서 와가지고 이거 네. 맞아요. 맞았습니다, 마코. 우리 스스로 일단 버텨냅니다. 아, 스택스 마무리됐고요. 마코의 위치도 알고 있죠? 이러면 플래시백? 여기서 여기서 예. 나 멋있을 거야. 다시 들어가고 나 한번 팬분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어. 나 플래시백 이 몸 빛나보고 싶다. 예. 여기 구덩이까지 올리긴 했거든요. 헤어. 자, 노바디는 사이드 위치 끝단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플래시백은 한 번쯤은 아 결국 이렇게 노바디가 플래시백을 잡아냅니다. 한 번쯤은 어떤 네. 얘기하려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스파이크 설치 소리를 주면서 부르고 싶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독사의 구덩이가 결국 이렇게 소수 대 다수가 되면 독이 됩니다. 그렇죠. 결국 내가 이 안에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네. 또 플래시백 선수 일단 뭔가 최선을 다한 모습이었고요. 그 압박감 속에서 본인의 플레이를 좀 보여주고자 했었던 플래시백 선수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19번째 라운드 여전히 2점 차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EDG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탭키 누르지만 해도 돼요. 그리고 10킬 13데스가 아니라 야 우리 플래시백 101킬 3데스 했네 이렇게 야. 한번 띄워줘야 돼요. 네. 자 그러면서 자 캉캉의 오퍼레이터 또 와 이걸 자 그나마 네네. 맞은 게 버즈라서 다행이죠. 스택스가 끊어주면서 버즈야 일어나. 그런데 노바디가 여기 쓰러져 있을 때가 아니야. 다시 내려와. 와 노바디입니다. 와 오늘의 EDG는 진짜 노바디네요. 네. 노바디가 진짜 절정의 샷을 보여주고 운영까지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EDG 리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래시백이 있어요. 막내야 백일 와 노바디입니다. 프로 무드의 내공감을 보여주고 있는 노바디였습니다만 여기는 그럼 나는 스택스. 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네 아니 하나, 귀신 같... 하나는 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귀신 같네요. 정선 씨 제가 예. 혼자 남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아니요. 네. 제가 또 2인 중계라서. 네. 그러니까 저를 대신해 줄 분이 없어가지고 말은 해야 되는데. 귀신 같네요 진짜. 아니 내가 말 안 할 때는 잘하고 깜짝 놀랐어요. 잘하니까 한마디 거들었는데. 네네. 자 역시 모든 팀원들이 인정하는 라이플러 노바디 선수가 자 팀의 위기 상황일 때마다 그리고 진짜 미니맵에서 그러니까 화면에 1인칭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추적자가 진짜 미친듯이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노바디. 맞습니다. 계속해서 궁극기를 돌리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이 킬을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킬도 많이 하고 그 킬들이 위기를 타게 해주는 킬들로 이어지니까. 네. 자 미드 쪽에 대한 정보를 확실히 가져왔습니다. 자 이러면은 B사이트 조용해 미드 클리어야 A 딱 발물이 끝났죠. EDG는 기다리는 수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자 그래서 자 이럴 때일수록 칼날 폭풍을 들고 있는 폭스나인이 해줘야 됩니다. 네. 플래시백은 걸려도 돼요. 걸려서 이렇게 핸들링만 하면 드리블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형들 어떻게 보면 플래시백이 네. 그냥 죽은 걸 수도 있지만 이덕의 사이트 들어간 거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까지 완료가 됐고요. 여기서 잘 막아내는 게 중요할 텐데 자 마코가 끊깁니다. 폭신하는 여선의 칼날 폭풍 들고 있고요. 백고 궁극기를 통해서 영역 정리하고 있고요. 자 메인에서 미드의 둘입니다. 들어왔어요. 아 이것도 캉캉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림이. 오! 오! 보즈! 자 그래도 추추가 버즈를 끌어내긴 했습니다. 스탠스! 야! 그리고 폭신하인! 폭신하인! DRX의 주인공 폭신하인입니다! 야 이거 제가 말을 안 했거든요. 예! 입 꼭 딱 타니까 이렇게 해주네요. 아 칼날 폭풍 열었을 때 들고 있을 때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줬었던 폭신하인이었습니다. 아, 와 말 안 하길 정말 잘했습니다. 좋네요. 제가. 고맙습니다. 예. 와 근데 방금 전에 그 점 여기 와 이게 귀신 같은 타이밍에 예. 그러니까 그리고? 버즈 선수가 알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 타이밍이면 연계가 있다. 시간 벌이용으로 던진 거에 상대방이 너무나도 치명타로 맞았습니다. 자 11대 9입니다. 자 끝날 때 끝나지 않은 양 팀의 경기. 여전히 2점 차로 리드하고 있는 EDG. 자 공포인트 챙겨주면서 DRX 천천히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DRX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천천히 하면서 오브젝트 컨트롤 깔끔하게 다 해주고 상대방 되게 자금 상황이 애매하다라는 걸 알고 있는 DRX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일부러 천천히 하는 거고요. 근데 아까 이러다가 한번 자충수가 됐었기 때문에 때로는 DRX가 여기 3명이다 4명이다 이런 판단이 떨어져도 뭔가 트라이를 해야 돼요. 네. 자 이거는 마코가 우리 삐갈 거야 라는 액션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치추가 보고 있습니다. 와! 정리 끝났고 조용하네. 네. A다 빨리 백업 가자. 5대4 리테이크 하자. EDG는 갈무리 끝났고요. 맞습니다. 자 DRX는 반대로 마코를 던져주면서 본인들이 사이트에 설치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EDG가 백업이 늦는 이유가 뭐냐? 플래시백이 밥 먹듯이 미드에 있었으니까 얘부터 찾아보자 하면서 지금 노바디도 크게 돌고 있어요. 기존에 쌓아놨었던 것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네. 방금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지 메이킹이거든요. 오! 네. 플래시백! 자 지금 선수들 열어요?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네. DRX가 뒤에 없다라는 판단이 끝났어요. 그러면 앞에만 보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런데 샷에서 일단 밀렸습니다. 그래도 폭신하인 주인공! 자 시간 끄는 거 너무 좋아요. 자 폭신하인 위치 고정돼 있고요. 버텨내고 있습니다. 연막 안쪽. 와 폭신하인! 자 노바리가 폭신하인 정리하면서 이 위치 하나 급하거든요. 급하거든요. 스택스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렇지. DRX. 야 저는 폭신하인이 시간 정말 잘 벌어줬는데 그동안 다른 팀원들이 성과를 내주지 못하다 보니까 아 이거 또 안 풀리나 이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네. 저의 생각만으로 예. 안 풀리나라고 생각하니까 DRX가 풀렸네요. 야 뭐 생각까지 그렇게 돼버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는. 죄송합니다. 네. 자 EDG가 또 작전 타임 하나 활용을 해주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DRX는 손 안 대고 코풀듯이 상대가 알아서 작전 타임 써주니까 겸사겸사 우리도 한번 소통해볼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EDG가 두 번째 타임아웃을 걸었고 본인들의 시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DRX는 분위기가 되게 뭔가 유연하죠, 부드럽죠 지금. 그렇죠. 가장 최근의 라운드를 너무나도 기분 좋게 가져왔었고, 네. 스택스 선수의 폼이 점점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더더욱이 뭐 이거 지금 세계 대회 뭐 진출권을 놓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택스 선수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잘했어. 아. 그러니까 뭐 이기든 지든, 네. 나는 만족스럽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내가 만족스러우니까 당연히 플래시백 선수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할 수 있고, 그러면 플래시백 선수 형 화 안 났네 하고서는 나도 잘할 수 있고. 아 막내야 괜찮아. 그렇죠, 아 미드만 그렇죠. 잘 봐주면 되지 뭐. 그래 형이 해줄게. 어 끄덕끄덕 거리잖아요. 네. 괜찮다. 반면에 EDG는 네. 자존심이 상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과장된 표현으로 지금 DRX는 왼손으로 상대해 주지 아! 이런 느낌인데 네. 우리 폭시나인이랑 플래시백 끼고 한다? 근데 우리랑 10대 11을 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엄밀히 따졌을 때 DRX는 아직 완성에 가까운 팀은 완성형의 팀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완성이 된 팀은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팀이지. 그런데 그 상황에서 11대 10까지 많이 따라가고 있는 DRX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점수 내용을 떠나서 EDG는 일단 지기는 진짜 싫을 겁니다. 네. 그런데 와 플래시백. 자 이제. 변수 그 자체였던 플래시백이 본대에 합류하면서 화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캉캉의 위치까지 고정됐으니까 바로 잡아냈고요. 마코가 노바디까지 끊어냈습니다. 사이트 열렸고 스파이크 설치까지. 그러니까 상대방 총 짧은 게 확실한 라운드니까 네. 그냥 집중해서 가자. DRX가 마음 먹고 들어가 버립니다. 오. 아 이러면은 말해도 되나요? 어떤 그 역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 11대 11까지 왔어요. 네. 이미 역전입니다. 네. 자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어우, 뭐죠? 되게 편하게 게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가슴에 손을 올리면서, 아 혹시 화내지 말자, 뭐 이런. 아 그런 건가요? 네. 분노하지 말자. 내 안에 또 다른 나 기다려. 내 안에 짐승. 아직 라운드 좀 남아 있으니까. 아직 케이지 안에 있어야 한다. 약간 그 뭐 몸 안에 구미를 봉이나 그런 느낌이에요. 네. 아, 미안합니다. 아, 이어지는 양 팀의 11대 11 상황에서의 후반전 라운드입니다. 자 이러면은 네. 이번에도 고민하지 말고 무력한 명령 누르고 추적자 노리고 비사이트로 시가보자. 폭스나인 날아가보자. 그래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추가 막아래요. 자, 일단 제트 들어왔고요. 아 폭스나인 죽이면은 조금 곤란한데요. 이러면 나머지 후발 때는요. 자 버즈가 노바리 끌어냈습니다. 치추를 와! 자 이런 식으로 트레이드 만들어지면 하지만 3대 3. 네. 이제 2대 2. 플래시백! 캉캉 잡아냅니다. 스파이크 설치 완료됐고요. 자 마코와 플래시백이 와! 역전! 완벽한 각이었습니다. DRX 11에 11 만듭니다. 매치 포인트. 야 근데 이 정도면 그러니까 왼손으로 게임하는 거 알겠는데 왼손잡이인 거 아니에요? DRX 너무 잘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알고 보니 네. 잽인 줄 알았는데 그게 계속 스트레이트였던 거죠. 자 그러면서 11에 11 먼저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낸 DRX입니다. 후반전의 마지막 라운드가 되겠고요. 이번 라운드를 EDG가 가져오면 연장전에 돌입합니다. 자, 그래서 EDG로서도 이제 정면 충돌인데 네. B사이트는 독사의 구덩이로 막아놨고요. 근데 버즈는 지금 제로 포인트 이렇게 바로 빠진 거 너무 땡큐예요. 추적자도 이렇게 바로 빠졌어? 너무 땡큐죠. 맞습니다. DRX 그냥 천천히 하면서 전진 저런 거! 아 이거는 노바디가 확실히 네. 변수가 아득한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네요. 그러니까 마코가 생각한 것보다 한 발짝 두 발짝 더 앞으로 나왔다 보니까 좀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DRX의 폭시라인이 있다면 EDG에는 스카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네.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노바디의 흐름이 뭐 다른 요원도 아니고 스카이가 저럴 거라고는 생각하기 조금 힘들죠. 맞습니다. 자 플래시백 다시 한번 미드 쪽. 자 지금 하버 없는 게 좀 치명적이긴 해요 DRX. 네. 천천히 체크해봤습니다만 캉캉이 플래시백을 놓쳤습니다. 자 미드의 노바리가 여전히 지켜내고 있고요. 자 사이트 안쪽 들어왔어요. 이거 그런데. 이거 스모기. 와 스모기. 자 그래도 자 이러면서 버즈가 봐야 할 곳이 너무 많아졌어요. 결국 스모기가 버즈를 정리했고요. 플래시백이 고군분투 해보지만 여기까지 양 팀 11대 10의 연장전에 돌입합니다. 첫 번째 매치부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 내용이나 뭐 결과를 떠나서 팬분들 입장에서는 연장 마음껏 가줘야 아, 그럼요. 맛있는 오늘 하루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요? 네.
팬분들 뭐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네. 본점 뽑고 가셔야 됩니다. 아, 그럼요. 아니 현장에서 보니까 뭐 중국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 EDG를 응원하러. 예. 네. 아, 그러면은 네. 기본 30라운드 때려줘야. 아, 거기까지 가야 되나요? 그분들에 대한. 아, 네. DRX와 EDG로 이번 경기가 끝이 아닙니다. 네, 다음에 그 두 개의 매치가 더 남아있어요. 두 번의 매치가. 싫으세요? 팬분들을 위해서. 너무 좋죠. 네. 아, 50라운드 가죠 그럴 거면. 그렇죠. 가야죠. 네. 언제 또 이제 세계대회 나가야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이제 그럼요. 이 팀은. 랜선 헐 때까지 한번 해보죠. 네. 예. 자, 11대 10입니다. 연장전. 자, 그래서 지금 연장전 들어가면 참 이런 게 딜레마거든요. 안 하던 걸 해야 되는가 하던 걸 해야 되는가. 네. 안 하던 거에다가 도박수, 우리에게도 도박이기 때문에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미래 쪽 노바리의 위치 봤습니다. 일단 득대 제거. 자, 제가 봤을 때 폭스나인 이거 걸어서 끝까지 가보거나 여기에 계속 알박기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상대방의 움직임을 읽으면서 지금 돌아가는 길을 폭스나인이 확인했다 보니까 미니맵 보시면 버즈가 부랴부랴 B사이트 달려가죠. 그러니까 상대의 행선지를 읽었다는 거예요, 움직임을. 야, 근데 이 와중에 캉캉이 마코를 깔끔하게 잡아내서 아, 이거 끊기면은 네. 템포 죽이는 순간 DRX는 또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스택스 해줘가 돼야 될 텐데 위치 아, 걸렸습니다. 아, 이게 맞았어요, 끝자락에. 눈앞이, 어, 그래도 스택스? 하지만 오늘의 힘으로. 스택스 빙글빙글 되게 잘했거든요.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오, 캉캉과 치추가 하나씩. 4대2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스택스라는 여섯 글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플래시백. 아, 캉캉이 바로 보여줬고요. 13대12 먼저 매치 포인트를 다시 만들어내는 EDG입니다. 일단 오늘의 스택스 금기어로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냥 스택스로만 해주세요. 네. 네. 잘하고 우리 시원하게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네네. 오늘의 스택스라는 표현 자체가 좋지 못한 게 마치 평소에는 못했던 것처럼 아, 제가 그러네요. 감히 스택스 선수를 평가절하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네, 스택스는 늘 잘했는데 네. 그냥 스택스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뭐 KDA도 제일 높고 네. 어, 팀 내에서 이에 좋은 플레이 클러치도 한번 했었고 그렇죠. 네. 오늘의 주역이 어, 또 오늘의라고 아, 아, 집중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EDG의 리드 인상과 웨치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노바디도 감시자를 제법 아끼고 있고요. 스택스 선수에 비하면 노바디 선수가 감시자를 제법 수비 때 아끼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는 있거든요. 네. 자, 빅사이트에 대한 시도를 천천히 좀 보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DRX. 자, 이 포지션이 사실상 제일 중요합니다. 브리즈 B에서. 아, 치수 걸렸어요? 와, 그런데! 자, 그래도 트레이드 잘 되면서 일단 들어왔거든요. 아, 노바디 진짜 오늘 칠추와 노바디가 아 너무 좋은데요. 4대2의 상황에서 스파이크 설치가 되긴 했습니다만 마코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아직은 곤란합니다. 네. 2대3이라서요 하나만 더 있을 수 있어요. 오, 아, 이것도 진짜 노련하네요. EDG 이러면 짐승택 스택스라면 조용히 하세요. 아,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가 되겠네요. 이디지가 14대12로 본인들의 첫 번째 승리를 신고합니다. DRX 팬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이디지 확실히 자국리그의 우승한 팀답게 중국 네. 최고의 팀답게 본인들의 경기력을 100%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연장 접전 끝에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왔고요. DRX도 마찬가지로 네. 현재 팀업을 맞춰가고 있는 팀임에도 불구하고 아 맞습니다. EDG를 상대로 연장까지 몰아붙이는 접전을 보여줬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EDG를 상대로 접전을 한 것도 있고 네. 이제 플래시백 선수나 이런 경험이 상대적으로 경험치가 부족한 선수들은 이 한 경기 내에서 시동을 거는 게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경기에는 또 전혀 다른 플래시백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플래시백이 이 브리즈에서 바이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본인의 역할은 충실히 수행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줬다라는 거. 그런 모습은 충실히 잘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그 긴장만 좀 누그러뜨리면 네. 아, 서버 1등을 했었는데 아, 그렇죠. 사실 네. 이런 무대에서 안 붙어봤다 뿐이지 서버 1등 찍을 동안 다 만나봤을 거거든요. 아, 그럼요. 항상 너 랭크 게임에서 나한테 졌잖아. 너 나한테 아, 오퍼 졌잖아. 뭐, 네. 뭐 1대1 졌잖아.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그럴 이 정도의 교전력을 가지고 있는 플래시백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의 경기력을 되찾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DRX와 EDG의 경기 EDG가 14대12로 첫 번째 승리를 신고했습니다. 저희 잠깐 쉬었다 이어서는 오늘 두 번째 매치 T1과 EDG의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like